길건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는 한마디 체크해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는 다 함께 차차차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셨네요. 자, 우리가 아는 그 내용, 그 노래 제목이긴 한데 뒤에 이 차차차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역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자동차 종목들 실적 발표 앞두고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뭐 우선에 이제 수출입 통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는 눈에 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거의 뭐 안 좋은 수치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자동차는 계속 수치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니까 거의 뭐 1월 달부터 2월, 3월 동안에 거의 그 월별로 따지면 1월 달에 거의 50만 대 정도 수출했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56만 대, 3월 달에 65만 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수치를 보신다라고 하면 실적 자체에서는 굳이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아마 미리 수치가 보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현대 기아 같은 완성차에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고는 있기는 했지만 IRA 관련해서 보조금에서 다 빠졌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실적은 괜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매기세가 쏠리는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면 되시겠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정도면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은데라고 하다 보니까 거의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주도주 외적으로도 본다라고 하면 주도주에 가깝게 조금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부에서도 괜찮은 뉴스들이 들리는 게 뭐 26년 정도 되면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1위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1위라고 하면 도요타거든요. 2위가 이제 폭스바겐이고 3위가 현대차인데 도요타랑 폭스바겐이 점점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아마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금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완성차 또는 부품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우리나라 5대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흑자가 나온다라는 전망치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이거는 자동차 업황이 그래도 의외로 이 안 좋은 시장 내에서도 꾸준하게 힘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또 반증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꾸준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우리 기업들도 실적이 나올 텐데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뭐 북미에서나 뭐 글로벌 판매도 굉장히 호조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눌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동차 관련 종목들 실적 본격적인 실적 나오기에 앞서서 한번 담아보는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대표님? 종목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현대차가 네. 뭐 이제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현대 계열사들이 또 많이 움직이긴 해요. 뭐 현대 네네. 모비스, 현대 오토에보, 현대 위아 뭐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특정보다는 이제 섹터를 조금 구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점점 전기차 포지션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될 것 같고 전기차로 많이 바뀌면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사실은 그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나오는 시기랑 자율주행이 점점점 진화되는 시기랑 조금씩 겹쳐가고 있는데 레벨 2, 레벨 3가 얘기 나온 레벨 3가 이제 뭐 내년 상용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레 레벨 2가 하위 모델들에도 대부분 자동 쪽으로 그냥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그 전기차에다 숟가락을 얹고 있는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SL을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기는 했습니다. 네네. SL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LED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LED를 쓰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근 5년 동안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램프들이
LED를 차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현대차에 들어가는 LED의 거의 한 70% 정도는 SLE 거의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도 뭐 작년 대비하면 한 37%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쪽에서 현대차가 조금 판매량은 많이 늘어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렇게 포지션이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의 대표적인 GM, GM도 또 SLE의 고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생산량을 굉장히 늘리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양쪽 수혜를 모두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ED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판가를 조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Q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출도 상승을 할 거고 네. 판가 상승한 것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 3분기도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 시기상으로도 뭐 다른 뭐 아까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모트렉스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또 치고 올라오는 힘은 아직은 조금 약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부품 관련 SL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길건우 대표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 미리미리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다 함께 차차차라는 키워드를 이상엽 이사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자, 이 키워드 보시고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꼽으셨습니까? 아, 겹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겹쳤네요. SL. SL이요? 네. 네. 참 좋은 기업 많은데 SL. 상의하신 거 아니죠?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 SL 뭐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조금 더 뭐 추가로 이제 좀 더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LED 램프 이제 현대 이제 납품하는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인데 전기차 8개 종 모델 또 그리고 제네시스 모델 대부분에 이제 납품하고 있고 중요한 게 작년 4월에 이제 BMS 기아향 이제 BMS 수주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2025억에 수주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작년 수주지만 왜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 BMS가 이제 배터리 매너지 시스템인 매니지 시스템인데 그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품질과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고 또 SL에 있어서도 뭐 새로운 먹거리 또 다른 이제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작년에 벌써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 뭔가 이쪽 부분에서도 관련된 뉴스도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최근 한 달 그러니까 3월 22일부터 어제까지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기관이 약 한 345억 원을 매수했는데 그중에서 약 반에 해당하는 네. 한 160억을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좀 더 여러 기관 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연기금 수급의 향후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점이 3만 4천 원 전후에서 밀리는데 주봉에 일봉이 아니고 주봉에서 보더라도 뭔가 좀 한 번 더 좀 의미 있게 강한 돌파가 필요한 뭔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한 그런 자리에서 좀 시장도 하락 또 거래량도 좀 하락하면서 좀 뭐 타이밍적으로 좀 하락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도 최근에 전고점 돌파를 하려면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 좀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런 것까지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